자 파이널 라운드 다음 무대는 5번 김준수 씨의 무대입니다. 아벤저사 출동 하옵시다. 오너라 파이널까지 가야지 막 이랬었어요.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의 이제 어쨌든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되게 엄청 저를 부담스럽게 했거든요. 여기에 나오기 전까지의 제 고민과 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안했고 부담감도 있었고 어깨감도 무거웠었어요. 너무 본인의 색깔이 없어진 것 같았었어요. 실패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만큼 여기까지 오는 게 과정이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그 힘든 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배움의 시간 분명 있었고요. 오히려 뿌리꾼으로서 단계씩 단계씩 뭔가 또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. 엄청난 소리꾼을 만났구나. 김준수 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. 네, 이번 파이널 선곡은 빅뱅의 뱅뱅뱅이라는 곡과 시골가족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을 같이 함께 매쉬업해봤습니다. 뱅뱅뱅 할때 정말 비극적이고 또 수궁에서는 토끼를 반기는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가 이 뱅뱅뱅의 곡을 딱 들었을 때 잘 몇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같이 함께 선곡을 했습니다.